예, 시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요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중요한 시기, 제일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축구 좋아하세요? 네, 저는 남동생이랑 아버지랑 같이 자주 보죠. 아, 그냥 의례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네, 좋아요, 좋아하세요? 잘 봅니다. 근데 이 축구 정말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경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둬야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요새 월드컵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요새 날씨도 좀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좀 굉장히 어수선하고 수산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특히 월드컵 분위기 안 나는 건 날씨 때문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우리가 목도해야만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월드컵 분위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굵직한 목소리를 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 유엔에서 권고하는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3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1대 국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원 비중이 그 정도 쪼 18.5인가 18%인데요. 조금 여성 넘네요. 의원의 예. 비율이요. 그 항상 가운데, 그래왔어요, 근데. 네. 그 가운데 굉장히 굵직한 행보를 최근 또 보여주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후반 국회 정무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진짜 우리가 좀 아까 여성 정치인 비율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 30%, 우리나라는 네. 30%에 너무 못 미치고, 특히 이제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 여성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참,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만, 여성 의원분들만 따지면 더 퍼센테이지가 많이 내려가죠. 네,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그죠? 네. 특히, 국민의힘은 아주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왜 지역구가 중요하냐면 네. 계속 이게 비례대표는 보통 한 번밖에 안 진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연속성도 거니까. 있고 그만큼 여성들 정치인들이 경력을 쌓고 경륜을 쌓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래도 뭐, 차츰차츰 늘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씩 네. 늘죠. 15%였다가 지금 18% 좀 네. 넘게까지 됐으니까요. 자, 요새 현안 좀 여쭤봐야겠죠? 네. 이것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도어 스태핑을 네. 오늘부터 중단을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제일 큰 성과로 내세운 게 도어스태핑이에요. 본인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태핑이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애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잘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 이 소통 부분의 도어스태핑. 이게 그동안 좀 꼽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도어스태핑이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까 아, 이건 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단하게 된 원인이 결국은 특정 언론, MBC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건데요. 그 MBC하고의 대통령실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사실 어느 쪽이 문제다.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그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녹음, 그게 원천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됐잖아요. 바이든 이땡땡. 그거를 지금도 국민들한테 틀어놓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들리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MBC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모든 방송들이 사실은 보도했던 바이든 이땡땡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에 책임을 씌우고 또 도어스태핑이라는 것 자체가 약식 기자회견이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을 한 것인데 그 MBC 기자의 그런 설왕설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그 도어스태핑 하지 않는다? 조금 너무 오만하고 언론 간에 있어서도 좀 반헌법적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산은 지금은 중단을 한 입장인데 지속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사실 설화도 문제는
많이 됐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돈 스태핑 문제 많이 삼았잖아요. 네, 문제도 예. 많이 됐고 네. 사실은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로 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또 설왕설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도 저는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봐요.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되고 뭐 별로 이렇게 성과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어스태핑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착되는 분위기였고 국민들한테 본인도 유일하게 공약을 지키고 내세울 수 있는 분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중단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 정책도 그렇고 지속 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 했다가 60한 차례인가 뭐 했다 그러죠. 네. 근데 했다가 이거를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요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은 많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뭐 그것이 그렇게 크게 호응을 얻는지 안 얻는지는 우리가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뭐 이런 집회들이 네.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민주당 의원들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워낙 우리 민주당의 스펙트럼도 보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목소리도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정말 사회의 분란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생긴 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라는 것을 벌써 주장할 시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또 그 각 개인의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것은 안 된다. 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근데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간 의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의원이라면 공인이지 않습니까? 네. 공인인데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거는 물론 존중해야겠지만 국회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의미가 더 부여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나갈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어쨌든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당내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저도 지금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해당될 만한 어떤 그런 사안들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무능력이나 뭐 무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안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또 그러나 그 하나의 공인으로서도 이 지금의 그 사태를 현실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또 그 판단 자체를 저는 정말 잘못됐다 또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이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굳이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빈곤 마치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만 몰려져서 실제로 정말로 이 행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애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다 가려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었는데 이 문제를 이거는 장경태 최고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이 빈곤 포르노라는 문제로 문제를 키우면서 대응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을 고발을 했어요. 그게 조명 때문에 그럴 거예요. 조명 썼다 안 썼다 아마 그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저는 고발까지 할 상황입니까?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까지 할 상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조명 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거가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형사적으로 풀 문제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들을 형사적으로 푸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정치 사법화라고 얘기를 하죠. 네. 특히나 대통령실은 정말 가장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을 보여야 할 곳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은 어쨌든 정치적인 좀 메시지를 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장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 또 한쪽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고발을 할 게 아니고 조명을 쓰지 않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내서 장경태 의원이 잘못됐다. 이것을 밝혀주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내지 않고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 그 주변을 찍었던 제가 보니까 분명히 영상으로 찍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진만 내보낸 게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영상팀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 이렇게 해서 뭐 영상이 없었던, 아니 그러니까 조명이 없었던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또 여러 뭐 그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내놔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도 알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형사고발까지 한다? 정말 이건 유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앞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좀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언론에서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렇게 당내에 분란이 있는 큰 분란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쓰신데 실제로는 그렇게 지금 우리 당내에서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이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이고 정치적이고 그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그렇게까지 뭐 흔들리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검찰이 그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 이 지금 여태까지 수사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동안 얘기했던 사람이 없어요. 남욱 이제 변호사가 이번에 법정에 가서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재명 시장 측,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상황인데 그동안 수사의 이 갈래를 보면 압수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 체포영장 모든 것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정작 문제된 피의자나 뭐 참고인들의 그런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미 찍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는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탄압으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사실 정진상 대표 정무실장 문제나 김웅 부원장 같은 문제 이 문제와 당이 너무나 엮이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요새 지금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가 박모 씨라는 사람에 의한 예를 들면은 그 다선 의원이 지금 집과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색까지 당하고
그 지금 출국 금지까지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 아주 다선 중진 의원 문제와 정진상 실장과 김웅 부원장 문제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이쪽에 치우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용이나 정진상 실장의 개인 비리로 이 수사가 시작됐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처음부터 수사의 그 포맷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김용이나 그러니까 정진상 개인을 무슨 옹호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입장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게 당에 대한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 이걸로 시나리오가 되어 있다고 좀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다선 중진 의원도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감하는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공감하는 의원님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 전체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또 그런 판단들은 있을까요? 좀 있는 거죠. 어떤 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당에 대한 지금 탄압으로 처음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네. 그 지금 이제 이 당에 대한 지금 근데 이 굉장히 다각도로 지금 다양한 인물이 물론 이 소위 말한 뇌물수수 의혹 말고도 또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정치인들이 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가 좀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방위적으로 검찰 쪽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뭐 탄압은 뭐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부터 그리고 이런 개인 뭐 비리라면 비리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방위적으로 뭔가 고발 조치만 됐다든지 뭔가 진술만 나오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의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의 우려들은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저희도 완전히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개별 대응에 맡기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이것이 당 전체 차원의 문제로 대응해야 될 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또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판검사 이 법 외국제 도입법 관련해서도 뭐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법 아니냐 라는 언급도 있는데요. 일단은 네. 법 외국제. 네. 법 외국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갖는 그 장단점이랄까요? 서로에게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설명을 제가 잠깐만 해드릴게요.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법 외국제라는 게 그러니까 판검사가 어떤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거나 기소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것이 법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예를 들면 특정인의 이익에 부합한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되면 법 왜곡죄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걸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독일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에 과연 맞는 법인지 여러 가지 그 정합성을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것은 지금 의총에서 당론 법안에서는 뺐습니다.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중요 추진 법안은. 중요 추진 법안에 들으면 당론 법안하고는 좀 다르죠. 예. 이제 중요 추진 법안은 뭐 여러 법안이 들어있고요. 네. 어쨌든 당론으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법안에서는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이제 논의 경과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법 왜곡제라는 게 제 기억으로는 2018년인가요?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가 또 한번 발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법 왜곡제 도입법이라는 것과 감사원법 개정
이게 이제 같이 이게 이 논의가 된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아 이게 방탄용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감사원법은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예. 네, 법 애국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전혀 같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 감사원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정치적 중립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이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사실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것들이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감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편법을 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동장치 이런 부분에서 감사원법은 좀 추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고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될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무총장이 편법적으로 그냥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발하는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법은 저희가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 애국제는 괜히 진짜 이재명 대표 뭐 방탄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애국되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 감사원법 개정이 독립성,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네, 그 감사원법은 제가 볼 때는 독립성이 뭐냐,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제대로 지켜지면 모르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어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감사위원들에게 그 권한을 어떻게 보면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원이라는 건 뭐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그냥 이렇게 똑 해가지고 하는 구조가 아니고 합의체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합의체의 성격을 갖고 그것이 모여져서 의결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금 피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감사위원들은 근데 어차피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구조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추천권자도 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그 감사위원들에게 준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구조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채널 특성상 하나 여쭤보고 싶은 그렇죠. 게 있어서요. 최근에 의원님께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법률안 입법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전이 좀 있었나요? 지금 소위의 법안의 상정은 지금 일소위 법안으로 그 내용부터 상정은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됐고요. 일단 이제 가상자산법이 아주 그냥 사실은 방대합니다. 그동안 제출됐던 법들은 그 법정의 정의에서부터 이 가상자산 업자들의 권리와 의무 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법안인데요. 지금 이제 테라라든지 그 FTX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여야 할 거 없이 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아니, 돈 맡겼는데 불안하거든요, 사람들. 네. 네. 그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좀 합의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 법은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낸 법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가상자산 화폐 다루는 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어디 딴 데 투자를 해도 그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런 거를 좀 바꾸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율되는 법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자금 세탁과 관련한 부분만 조금 이제 자금 그 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실제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 FTX 사태 같은 거는 절대로 없다.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일면 안심을 하고 싶지만 중요한 건 그 정도로 건전하게 잘 운영을 했으면 이 법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되죠. 네. 정무위가 또 금융위 수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이것도 화제입니다. 어떤 의견 가져오셨습니까? 이 당 내에서도 조금. 네. 네. 아니 사실 이 금투세라고 하겠습니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에 여야 모두 합의로 해서 금투세를 하기로 합의됐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행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금투세 유예 법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금투세 유예까지도 그렇다 하는데 그 시행령으로 두 가지 조항을 사실 지금 또 바꾸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증권 거래세를 원래 법안에서는 0.15%로 낮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0.15가 아니라 0.2, 그러니까 0.05를 더 올리는 거죠. 0.05로만 그 0.2로 올리는 안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는 10억 이상의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100억 이상의 투자자에게 물리는 걸 이 두 가지 조항까지 바꾸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여야가 그때 왜 다 동의가 되냐면 이것이 세제에 보에서는 그동안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던 세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이득을 본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조세 형평의 원칙에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동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사실은 여당에서 그리고 아니 그 기재부에서 갑자기 특별하게 그 사정 변경이 그냥 주식 시장이 좀 더 불안하다 이것만 있었는데 금투세 유예와 함께 그 시행률 두 개의 개정까지 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원래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경제 사정이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조금 어려운 상황에 주식시장도 굉장히 들쭉날쭉 막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새로운 세제안이 던져지게 되면 좀 시장이 적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혼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금투세를 유예 그럼 하되 대신에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증권 거래소 0.15 그리고 주식 양도세는 원래대로 10억 이상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게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안인데요. 또 지금 정부에서 좀 반대하고 있다고 있어서 논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법안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그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개정하자라는 건데 정부의 주장은 여당의 주장은 민주당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종부세 고지서는 이제 이 배달되기 시작했고 공시지가는 올라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시가는 내려가지고 거의 비슷한 지역도 있고 이거 민주당 책임론을 막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종부세는 아주 그냥 그 여태까지 바뀌어온 여러 가지 그것이 많은데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1가구 1주택 그거에 대해서는 하자는 입장도 있고 또 아니자는 입장도 있는데 이번에 그거는 전체적인 세수의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재부에서 공정가액이랄까요? 그 종부세를 매기는 비율 자체를 낮춰서 상당히 실제로는 그 종부세 대상이 되는 그 액수가 떨어지기는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은 내되 예전보단 좀 적게 낸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종부세 사실은 대상이 되는 가구 수도요. 원래의 그것보다는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122만 가구가 아마 그럴 텐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오늘도 시간 빨리 갔어요. 이게 있잖아요. 네. 시간이 안 가면 일단 시계를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 질문을 다음번에 또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보고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시간 빨리 갔습니다. 시간이 가네요. 예. 다음 주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정말 급속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뭐 낮에는 14도, 15도 되는데 다음 주에는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중요하신 게 건강 챙기는 건데 솔직히 백신도 제가 볼 때에는 좀 챙겨서 맞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